오빠야, 이게 통닭이거나. 근데 여기 날개가 두 마리, 다리가 두 개고. 이 혼자 뭐 먹고 왔노? 아니, 닭꼬치가 나와가지고. 예, 오빠야, 이거 통닭이거나. 이거 먹고 다리가 두 개나 있고. 날개가 두 개 있어. 오빠야. 이거 날개 먹으면 어찌되노? 배부르지. 날개 먹고 바람 피면. 바람 피면. 학교 간다. 그럼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만나면 어찌되노? 저는 키스의 의미를 모르겠고 느낌이 없어요. 신혼 때 싸워서 신랑이 응급실 가고 저는 통깨에서 물건 던지고 복수했어요. 피를 주르륵. 오빠야, 날개 먹고 다른 남자 바람 피면 어찌되노? 진수가, 응? 니도 키스하나? 누가? 니. 봤나? 봤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통닭에 날개를 먹으면 다른 남자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이라, 내 말은. 머리 뜯기지. 아니, 이거, 날개를 먹으면. 봤다니, 키스하는 거. 누가? 다 봤지. 어디서? 어? 어디서? 다 봤다. 아니, 누가 봐? 근데 키스하면 좋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내가. 누가 봤는데? 오빠야, 다 봤지. 내가 키스한 거 다 봤다고. 오빠야. 응? 이거 먹고, 이거 신화원, 어디 갔노? 신화문에. 오빠야. 응? 어? 뭐라노 이거? 이거 신한은행인데. 이거 먹고 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요 할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아, 안 되나 카드? 왜 안 되지? 다 봤다 해. 누하고 키스하는데 보나 내가? 어? 누하고 키스하는데? 그 저거랑 하대. 심사양이. 아니, 저 사람하고 하대, 그때. 누구하고? 응? 이야기 하더라. 누가 이야기 하대? 다 봤다. 키스한 거? 다 봤나, 오빠야? 응. 내가 키스 하더나? 응. 키스하기 좋더나? 응, 좋더라. 좋더나? 아까 그, 차, 휘파리 하는. 오빠야, 이거 나의 교복생명. 교복생명이네. 이거는 커피. 스타벅스도 깔아놨네. 이거 메리꼬, 메리꼬. 레디꼬, 레디꼬. 메리꼬. 이거 오빠야. 엘사네. 이거 드럼이, 이거 피아노고. 그래. 많이 깔아놨네. 예, 이거 커플. 커플 아이가. 사랑해요, 커플. 그 둘이 뽀뽀했나? 누하고요? 니하고 저거랑. 누하고 뽀뽀해. 미래장에서 뽀뽀하대. 미래장, 아니, 다른 사람하고 있어요. 그래, 대장이. 아니, 서울 오빠하고 있어요. 아, 서울 오빠하고. 예. 키스했나? 예. 서울 오빠하고 키스했는데요. 이빨은 닦고 했나? 이빨 닦았어요. 아, 닦았나? 이빨 닦고 키스했어요. 아, 그거 잘했다. 미래장에서요. 그 키스했는데. 그 키스하고 그 다음에 뭐 했노? 같이 안았어요. 안았나? 같이 안고 자, 같이 안고 있었어요. 아, 안고 있었나? 응. 그 다음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뭐 했는데 안고? 그다음에 안고 뭐 했더라? 저 먹고 같이 잤어요. 안고 잤어요. 잤나? 응.
메리꼬 메리꼬 나를 있게 해줘요 메리꼬 메리꼬 Are you candle? Are you candy? 저 오빠 아까 그림에 보니까 통금 나왔더라. 미국 사람이네. 팝송도 아니야 이제. 네. 그래 글로벌 시대야 이거. 오빠야. 저 먹고 통닭에 날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다른 남자 바람 피고. 바람 피고 머리 다 뜯기지. 누가? 내가? 이거 날개 두 개 먹으면. 두 명하고 바람 피지. 한 사람 두 명하고 바람 피나. 오빠 두 명하고 바람 피면 어떻게 되노? 날개 먹었는 날개 두 마리 먹었는데 두 분하고 바람 피 피면 어떻게 되노? 바람 나지. 다른 남자, 딴 남자. 나중에 안 싸우나? 싸울 걸. 뭐라고? 싸우나? 내 뜨다 하면서 했잖아. 싸우지.